이데일리 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뭐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 1% 넘게 또 빠지고 있습니다. 우리만 빠지는 거 아니고 뭐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남은 30분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? 미국 증시는 일단은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 뭐 그 이유를 좀 표면적인 이유 아닌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나라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를 기억을 해보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하락으로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준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선물 시장과 아시아 증시,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점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의 하락세는 좀 크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뭐 그리 크진 않은 편이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위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런 변동성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있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섹터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최근 SM그룹에서 뉴스가 나옴으로써 SM그룹 주는 오늘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포스코 화재 관련의 이슈에서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그 외에 시장의 움직임들은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좀 금요일 주말까지는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자 이번 주 시장도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를 저희가 준비해봐야 되겠죠. 다음 주에 뭐 FOMC 회의도 있고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이 또 있습니다. 한번 정리해볼까요? 네, 우선은 뭐 좀 작은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9일 날 이더리움 2.0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좀 코인 관련된 종목들,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신 분들은 그에 대한 이슈도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거시적인 이슈 중에서는 20일 중국이 LPR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. 지금 워낙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좀 부양책에 의해서 아시아 증시가 좀 반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21일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.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 할 것이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다고 해서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그 전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FOMC 회의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열어두시고 다음 주 21일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